무언가를 시작하는 것이 설레는 일이라고 말하곤 하지만 사실 저는 두려울 때가 많은 것 같아요. 완벽한 모습을 보이는 것이 당연한 사람이라 그런 것 같기도 하고요. 때로는 완벽한 모습을 보여주지 못할 바엔 차라리 보여주고 싶지 않은 생각마저 들어요. 어쩌면 관심이 있는 상황, 잘 해낼 수 있을 것 같은 가능성이 있는 상태에 발을 붙이고 서서 조금만 더 준비하고 조금만 더 완벽해지면 하고 멈춰 있고 싶은 걸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런 하루 한 달이 지나갈수록 무언가를 새로 시작한다는 부담감은 부담감을 담은 가방이 점점 무거워지는 것 같아요. 어느새 들고는 한 발자국도 움직일 수 없게 되어버리는 거죠. 올해는 제발 그 가방을 버리고 새로운 것에 도전해보자는 생각으로 맞이한 2024년 달력에 써진 2020 뒤에 붙은 4라는 글자에 아직도 낯을 가리는데 1월에 벌써 막바지로 접어들고 있어서 저는 마음이 급합니다. 그래서 조금 부족하고 아직은 미완성일지라도 우선은 시작해보려고요. 그 첫 번째가 이 범이디오라면 충분히 의미 있는 도전이 될 것 같아요. 제 도전을 함께 해주실 모아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시작합니다. 범규의 범이디오 1화. 이번 주 주제는 시작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에 대하여입니다. 네, 허혜경 씨의 난 묻어요라는 곡으로 저희 범이디오 1화를 시작해봤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희가 저번에 이제 모아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라디오의 이름 추천도 받고 이렇게 해서 이제 제 라디오를 이렇게 또 개인 방송으로 해보려고 왔어요. 어떤가요? 이렇게 뭔가 분위기도 있고 이렇게 네온 이렇게 네온도 있고 되게 열심히 준비를 했어요. 뭔가 막 재미있고 텐션이 높은 그런 방송, 뭔가 이런 라이브는 아니어도 딱 저만의 색깔을 담은, 분위기를 담은 그런 방송으로 이렇게 해보려고 네, 합니다. 자, 요즘 모아 여러분들은 뭐하고 지내시나요? 저는 이제 파리 갔다 와서 이제 막 시차 적응을 오늘 했고 다시 오자마자 되게 많은 스케줄들을 하고 있어요. 범규 생각 숙제해야 된다고? 되게 이렇게 따뜻한 차도 있고 뭔가 이거 딱 내가 원하던 그런 라이브 분위기여가지고 너무 좋아요. 네. 그래서 이제는 뭔가 제가
와 여러분들한테 추천하고 싶은 곡들, 그런 곡들을 좀 들고 왔는데, 사실 와 여러분들이 저랑 감성이 맞는 분들도 있을 거고, 뭔가 조금 더 힙하고 그런 걸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일단 제가 추천해주고 싶은 그런 곡들을 좀 들고 왔습니다. 주제는 새로운 시작이 두려울 때 용기를 주는 노래를 주제로 좀 추천곡을 정해봤고, 사실 2023년이 어쨌든 간에 또 신년을 맞이했고, 또 올해를 기분 좋게 스타트하고 또 기분 좋게 끝내기 위해서는 뭔가 그런 용기도 필요할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주제로 곡을 좀 들고 와봤습니다. I don't wanna talk about the things we've come through, though it's hurting me. Now it's history. 음악만 I들으시면 played all됩니다. the cards, and that's what you've done too. Nothing more to say. No more race to play. The winner takes it all. The loser standing small beside the victory. That's her우리 이 노래 destiny. 가사를 좀 찾아볼까요? I was in your arms, thinking I belong there. Figured it made sense, building me a fence, building me a home, thinking I'd be strong there, but I was a fool, playing by the rules. The gods may throw a dice. Their minds as cold as ice, and someone way down here loses someone dear. The winner takes it all, the loser has to fall. It's simple and it's plain. Why should I complain? I don't wanna talk. If it makes you feel sad. 제 기억이 맞았네요. 저 이거 아바 버전으로 알고 있었는데. I apologize. If it makes you feel bad. Seeing me so tense. No self-confidence. The judges will decide. The likes of me abide. Spectators of the show. Always staying low. The game is on again. A lover or a friend. A big thing or a small, the winner takes it 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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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 이 곡이 너무 이렇게 곡을 오랜만에 타고 들어가서 찾고 있는데 너무 곡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원래 알고 있던 곡이 이분의 곡인가? 이러면서 되게 반가운 마음에 곡을 들고 왔는데 방금 이렇게 찾다 보니까 제가 알고 있던 버전이 아마 이 곡이었던 것 같아요. Thank you.
The Winner Takes It All이라는 곡이고요. 저희 아버지가 그 아바 노래를 어렸을 때부터 저랑 굉장히 많이 들었어가지고 그래 이거다. 항상 드라이브 할 때 아바 노래를 많이 들으면서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 10년이 훨씬 지났는데도 아직도 너무 다 기억이 나고 뭔가 어? 이 노래 왜 이렇게 낯이 익지? 하면 다 아빠랑 듣던 음악이 있더라고요. 드라이브 할 때 들으면 좋겠다. 맞아요. 제가 아버지랑 드라이브 할 때 정말 많이 들었어요. 제가 알고 있던 게 아바 버전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다음 곡은 이제 김현창님의 아침만 남겨주고 가는라는 곡이고요. 저도 알게 된 지 되게 얼마 안 된 곡인데 되게 감성 그리고 가사가 좋아서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 너의 밤은 무서워지기 쉽고 가끔은 밤새 가라앉기도 해. 그걸 보면 내 마음은 너를 따라 헤매. 그 인디 안에서도 굉장히 많은 스타일의 곡이 있잖아요. 근데 저는 이런 스타일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나도 나중에 이런 곡 써보고 싶다. 저 오늘 굉장히 기분 좋은데 라디오의 감성이라고 하죠.
너무 좋다. 너무 좋다. 너무 좋지 않아요? 네, 김현창님의 아침만 남겨주고라는 곡이었고요. 요즘에 뭔가 저는 좀 좀 더 내 스타일의 그런 음악들을 새로 찾고 싶다, 약간 이런 식인데, 되게 마음에 드는 곡이었던 것 같아요. 저는 뭔가 요즘에 좀그 신년이 되다 보니까 하고 싶은 게 되게 많아졌어요. 뭔가 곡 작업도 더 이렇게 해보고 싶고, 뭔가 내 곡도 써보고 싶고, 운동도 다시 하고 싶고, 되게 하고 싶은 게 많은 그런 새해 시작을 맞이했는데, 되게 저한테 되게 그래서 새로운 기분이고, 그렇게 할게 많아졌다는 거에 대해서 되게 기분 좋은 감정이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더 이렇게 올해는 더 많은 발전을 이룰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러한 목표도 꼭 있으셨으면 좋겠고, 또 힘들 때 이런 곡으로 또 위로 많이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다음 곡은 백예린 씨의 물고기라는 곡인데요. 요거는 사실 그 수빈이 형이 들어서 알게 됐어요. 수빈이 형 통해서 알게 된 곡이고, 이 곡이 주는 분위기도 너무 좋고 가사도 좋았던.
여기까지 이제 제가 추천하고 싶었던 곡이고, 요 음악의 힘이라는 게 저는 좀 대단하다 생각해요. 뭔가 위로도 해주고 되게 더 신나게도 해주고 막 그런 감정을 증폭시켜줄 수 있는 역할을 해주는 친구인 것 같아서, 그래서 되게 필요한 존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사연 소개 코너입니다. 다음 회차부터는 좀 모아 여러분들의 사연도 이렇게 받아가지고 추천을 하려고 하는데요. 오늘은 모아분들의 사연을 듣지 못했으니까 특별히 전 우뿌라 짝꿍 우리 태연이 사연을 소개해보려고 합니다. 굉장히 짧아요. 새로 시작한 단독 예능, 학원 전생 잘할 수 있을지, 그리고 안녕 우뿌라 점점점 이렇게 보냈는데 좀 귀엽지 않아요? 저는 태연이가 이렇게 뭔가 단독으로 예능을 한다는 거에 대해서 좀 뭔가 생각해보지 못했던 그런 되게 신기한 그런 경험이었는데, 또 너무 잘하더라고요. 재밌게도 하고 또 워낙 열심히 하는 친구니까. 그리고 또 되게 귀엽더라고요. 이렇게 그 컨셉이 딱 눈을 감았다 뜨면은 이렇게 와 있는 약간 그런 컨셉이잖아요. 근데 태연이가 이렇게 그 찍은 거를 몇 개 이렇게 보여줬는데 이렇게 자기 혼자 이렇게 멀뚱멀뚱 이러고 있는 게 너무 귀엽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잘할 수 있을지 요 말이 좀 웃겨요. 이미 잘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너무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다는 그런 저의 생각. 그리고 어떤 예능이건 뭐 어떤 무대건 던져놓으면 다 해내는 게 항상 저희였기 때문에 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짧게나마 이렇게 태연이의 사연도 소개를 해봤는데요. 또 제 첫 방송이잖아요. 이 범이디오의 첫 방송을 또 응원해주려고 이렇게 순수 사연을 보내준 것도 너무 귀엽고 고맙고, 또 이렇게 혼자 라디오 하니까 태연이 생각이 좀 많이 나요. 또 우리 우프즈 생각이 많이 나는데, 한번 목소리도 들을 겸, 저는 뭐 항상 같이 있지만 또 모아분들은 또 모아분들은 태연이 목소리가 듣고 싶을 수도 있으니까 우리 한번 태연이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전화 한번 해볼까요? 뭐죠? 저 태연이 번호가 없나요? 잠시만요. 없을 수가 없어요. 전화를 하고 있는데 전화를 안 받아요. 연결이 안 되기 때문에 다음 코너를 한번 우리 가볼까요, 그러면? 자, 태연이가 뭔가 바쁜가 봐요. 그렇기 때문에 다음 코너입니다. 또 우리 이 새로운 시작에 대한 그런 이야기를 나누고 있잖아요. 그래서 스태프분들이 저희 이렇게 데뷔 초 시절 컨텐츠 퀴즈를 직접 준비해 주셨거든요. 함께 풀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저한테도 이렇게 답지가 없어요. 근데 저는 뭐 대충 다 아니까
한번 볼게요. 자, 1번. 19년 3월 9일에 나온 티타임에서 범규와 휴닝카이는 자고 있는 연준이에게 장난을 치는데요. 이때 범규는 연준의 머리를 몇 번 쳤을까요? 몇 번 쳤는지 아시는 분 있어요? 사실 저 이거 모르겠는데요. 7번, 3번, 5번, 2번, 10번, 4번이 좀 많은 것 같아요. 313번이요? 그렇게는 아마 안 때렸을 거예요. 아, 이게 저는 대충 3번? 저는 3번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게 은준이 형이 이렇게 잠깐, 진짜 잠깐 자는 걸로 이렇게 체력 보충을 하더라고요. 그게 뭔가 좀 되게 신기하고 좀 대단한 것 같아요. 저는 한번 자면 좀 깊게 자는 스타일이라서 오히려 자다가 조금 자고 깨면은 더 힘든데 대단한 것 같습니다. 모아 여러분들은 어떤 방법으로 이렇게 체력 보충을 하시나요? 뭔가 나만의 이렇게 하루 일과 중 너무 힘들 때 체력 보충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이거 추천. 조언 좀 해주세요. 먹는 거, 노래 듣기, 범규 본다고, 투바투 보기, 노래 듣기. 눈을 감아. 다 나만 보면 이거 어떡하나, 진짜. 어? 거울 본다고. 누워있기. 맞아요. 누워있는 게 최고인 것 같아요, 저도. 동물 영상 보기. 저도 최근에 뭔가 동물들, 뭔가 뭐라 해야 되지? 되게 웃긴 모먼트의 그런 영상들 있잖아요. 그런 거 좀 보는데 되게 힐링 되긴 하더라고요. 되게 재밌게 보고 있어요. 하여튼, 2번. 19년 3월 5일에 방송된 투모로우바이투게더 TXT 에피소드에는 꿈의 장스타일 자켓 촬영 비하인드를 공개했습니다. 다음 중 등장하지 않는 공간은 몇 번일까요? 1번 마트, 2번 영화관, 3번 수목원, 4번 뚝섬 유원지역, 5번 만화책방. 1번 마트, 2번 영화관, 3번 수목원, 4번 뚝섬 유원지역, 5번 만화책방. 너무 쉽다, 근데. 2번, 3번, 너네 나와. 너네 누구야? 안 돼. 요건 제가 정답을 알 것 같아요. 이거 5번이에요, 5번. 다 기억이 나요. 근데 만화책방은 제 기억이 없거든요. 그래서 무조건 5번이에요. 네, 5번인 것 같아요. 근데 확실하지 않으니까 요 문제들의 정답은 다음 방송에서 제가 공개를 해드릴게요. 그때까지 모아도 정답 알아서 제가 이게 맞췄는지 한번 책임 좀 채점 좀 해주세요. 일단 1번 문제에 대한 정답을 진짜 모르겠어가지고 같이 알아봐 주세요. 그렇습니다. 사실 태연이가 이렇게 추천곡을 하나 정해주고 갔어요. 엔딩곡에서 쓰라고. 그래서 이제 벌써 저희의 범이디오를 끝마칠 시간이 되어서 음악과 함께 엔딩을 해보겠습니다. 노래는 제인의 A Whole New World라는 곡이고요. 시작하겠습니다.
태연이 전화 왔네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희 지금 범이디오 진행하고 있습니다. 범이디오? 네. 네. 자, 이제 처음 이렇게 시작하는 라디오인데. 네. 이렇게 사연도 보내주고, 이렇게 곡도 정해주셨잖아요. 맞아요. 네. 이 곡은 어떤 마음으로 추천을 하셨죠? 어떤 곡이요? 그 제인씨 곡. 아, 뭐 주제가 그거던데요. 그 새로운 시작 어쩌고. 네네, 맞아요. 그래서 새로운 세계다. 2024년은 새로운 세계다. 새로운 시작이다. 그쵸, 뭐 형 라디오 하는 것도 이제 새로운 시작이다. 네, 모든 게 새롭죠. 어쨌든, 그쵸, 그래서 고려했습니다. 네, 그러면은 저 이제 엔딩 멘트 하고 있었는데. 네. 네, 태연 씨도 그 모아 여러분들한테 인사 한번 해주세요. 네, 모아 여러분 다들 맞춰 하시고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네. 들어가요. 네. 네. 귀엽네요. 나중에 또 뭔가 시간이 맞아서 부를 수 있으면 또 불러보겠습니다. 네. 이 시작과 끝은 항상 맞닿아 있는 것 같습니다. 미처 다 듣지 못한 모아들의 이야기가 궁금하지만 어느덧 마무리할 시간이 되었습니다. 지난 한 달 동안 모아 여러분들은 어떤 다짐과 경험을 하셨나요? 그것이 어떤 결과를 가져왔던, 혹은 아직 아무것도 가져다주지 못한 것처럼 보일지라도 여러분이 겪은 모든 순간은 우리를 어제보다 조금 더 성숙하게 만들어줬을 거예요. 2024년의 1월도 끝이 나가지만 끝나가지만 우리 앞에 여전히 무한한 가능성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어떤 어려움이든 어떤 도전이든 이겨내고자 하는 용기를 갖고 언제든 너무 무겁지 않게 새로운 일을 시작해보도록 해요. 당장 내일이라도 좋고 바로 지금도 좋습니다. 다음 회차부터는 여러분들의 사연도 소개를 해보고 싶거든요. 위버스 라이브 포스트 혹은 트위터에 해시태그 샵 범이디오 아래 언더바 사연 신청 혹은 샵 영어 BOMEDIO 언더바 리퀘스트 REQUEST를 달아서 3월 새 학기의 시작에 대해서 사연을 보내주세요. 몇 번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는 주제인데 정식으로 모아의 이야기를 들어볼 수 있을 것 같아서 많이 설렙니다. 친구 사귀는 꿀팁뿐만 아니라 새 학기에 관련된 재미있는 이야기라면 뭐든 보내주셔도 됩니다. 많이 많이 보내주신다면 기쁠 것 같아요. 자세한 내용은 위버스에 공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 지금까지 범이디오의 DJ 범규였습니다. 안녕. 그래도 아쉬우니까 캡처 타임은 하고 갈게요. 안녕.